우리 시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살펴보고 또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이 종목의 대안주까지 저희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시간인데요. 자,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확인해 볼지 어제 좋은 흐름을 나타냈던 종목 가운데 오늘 역시 기대가 이어질 수 있는 종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두 분 모두 오늘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유를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흑자 가자. 흑자 전환으로 실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상승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한 분이 제시를 해주셨고요. 또 한쪽은요. 수주가 들어온다. 이 수주에 물이 들어온다. 많은 조선업체들이 최근에 수주에 연이은 안타를 치고 있는데 대우조선해양도 역시 계속 들어오는 수주에 좋은 상승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오늘 더 갈 수 있을지 더 자세하게 두 분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두 가지 이슈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일단은 뭐 첫 번째 이슈 정태근 팀장님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어떤 거 가지고 오셨나요? 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이유. 수주는 작년부터 진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네. 저 개인적으로 좀 문제가 됐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 아시겠지만은 수주 금액이거든요. 실적으로. 양도 중요하지만은 그 양만큼 질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조금은 거의 뭐 본전, 그 속된 표현을 쓰자면 본전치기식으로 수주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은 뭐 LG선을 예를 들게 되면 그 최근에 수주 금액을 보면은 1억 9천만 달러, 뭐 2억 달러 이렇게 수주를 받고 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그 화물창 같은 경우 멤버레인형과 모수형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그 모수형은 동그란 거고 멤버레인형은 직사각형인데 이 화물창에 대한 로얄티가 있습니다. 그 프랑스 GTT사의 수주 금액의 5%를 줘야 되는데 5%를 주게 되면은 지금 2억 달러를 많이 수주를 받게 된다라면은 그 5%를 주게 되면 100억 달러 맞죠? 100억 달러를 주게 되면 1억 9천만 네. 달러가 되거든요. 네. 근데 LG산 평균 단가가 작년에 평균 단가가 1억 8,05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 보게 되면은 거의 본전치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수주는 많이 받고 있지만은 중국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주 저가 그 본전밖에 안 되는 수주를 계속 받았었는데 예. 그렇지만 이제는 뭐 신조선가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과 달리 수주를 받게 된다라면은 이 수주 금액이 올라가게 되면서 수익성도 그러니까 양적 성적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올라가게 되면서 질적 성적도 분명히 좀 가능하다라는 것들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이 수주 소식이 나왔을 때 주가가 가장 크게 반응하는 종목이 대우조선해양입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우리 투자자 입장이잖아요. 그 회사 그렇죠?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주가가 많이 반등을 하는 걸 볼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작년에 카타르 노스필드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80척 수주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 슬롯 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배를 만드는 공간이 도크 슬롯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선박 수주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도크 슬롯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회사 쪽으로 수주가 몰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3사 중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수주 금액이 제일 낮습니다. 그러니까 도크가 많이 비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악재가 돼야 되는데 도리어 호재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도크 슬롯 계약을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도크가 많이 비어있는 쪽으로 계약이 진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우조선해양이 수혜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도크가 비어있는 게 도리어 유리하게 좀 돌아가고 있고요. 그 서두에 그 화물창 로얄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 그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자체 화물창을 개발을 하게 되면서 이 5% 로얄티를 안 줘도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로 2억 달러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은 하나 기준으로 봤을 때 500억 달러 정도 500억 정도 수익이 더 확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00억 달러 정도 수익이 더 확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보더라도 네. 대우조선해양이 탑픽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대우조선해양 어제도 급등이 나왔죠. 어제도 급등이 나와서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오늘도 역시 뭐 좋은 흐름. 이제는 실적으로도 흑자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흑자 가자라는 것을 정태근 팀장님이 일단은 제안을 해주셨고 자, 그다음 이제 수주가 들어온다. 수주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뭐 수주 소식이 있었고 뭐 삼성중공업, 현 대우조선해양 뭐 조선사들이 수주가 계속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 대표님, 대우조선해양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앞서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뭐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이다 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뭐 될 만하면 다 슈퍼부스입니다 요즘에. 네, 네. 그런데 특히 수주를 고려 지금 나오고 있는 수주 흐름들 동향까지 봤었을 때는 뭐 벌써 작년에 한 해치까지 다 벌써 수주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당장의 실적 흐름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분할돼서 대금을 받고 나중에 이어지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개선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선업종의 종목들이 주가가 싸다고 보긴 힘듭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이런 수주의 동향을 봤을 때는 한 2023년 앞으로 또 2년 뒤죠. 네. 예, 그 2년 뒤까지 봤을 때 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당장은 주가가 또 뭐 한 2, 3일 정도 강하게 올라간다. 그러면 또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앞으로 수주 같은 경우도 클락슨 리서치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한 내년까지에서 연평균 신주 발주량이 작년이 좀 부진했었죠. 거기 대비해서 한 50%. 그리고 또 한 2030년까지 봤었을 때는 작년에 부진했던 거 대비 거의 뭐 두 배. 뭐 이런 수준으로 계속 어떤 수주에 대한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신조선가지수죠. 이 배를 만들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라고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런 쪽에 대해서 신조선가지수도 같이 맞아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흐름이다라는 쪽에서 수익성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게 지금의 흐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주와 지수 모두 다 좋다. 그러죠. P와 Q가 모두 좋다. 이런 쪽에 대한 변화는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대우조선해양 일단 어제는 10% 가까이 급등하는 상황이었는데 오늘도 뭐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두 분과 분석을 해봤습니다. 수주의 물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1년, 2년, 3년 정도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모멘텀이 되어주겠죠. 이러면서 앞으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지 대우조선해양 오늘의 흐름 여러분들 개장하고 나서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